네, 이번에 F코드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. 먼저 F코드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이 여섯 줄 전체를 꼬집어줍니다. 이렇게 꼬집어주는 거죠. 여섯 줄 전체를 첫 번째 프렛을 다 꼬집어주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이 차례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. 자, 2번 손가락은 3번 줄, 1, 2, 3번 줄의 두 번째 프렛.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 5번 줄의 세 번째 프렛.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1, 2, 3, 4번 줄의 세 번째 프렛.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.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개의 손가락이 여섯 줄을 꼬집고 나머지 손가락이 차례대로 붙는 겁니다. 그리고 한 줄씩 쳐보는 거죠. 소리가 나는지 요것을 같이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